암 중에 최악의 암이 있어요. 그게 바로 육종암입니다. 그래서 이 육종암이 이분은 온몸에다 퍼졌어요. 네. 뇌 퍼져가지고 맨날 두통이 오고 구토가 나오고 어지럽고 예. 그리고 중심을 못 잡아 예. 이런 상태였고 폐도 다 퍼졌어 기침하면 피가 나오고 예. 그 다음에 간에도 다 퍼졌어 그리고 다른 근육에도 저는 의사예요. 의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은 뭐예요? 네, 두 달 못 살아. 한 달? 그래서 병원에서 이분에게 두 달 안에 죽는다. 더 이상 우리는 치료할 수 없다. 네, 이제 약, 뭐. 그리고 육종암은 또 항암제가 안 듣기로 또 유명해. 네. 췌장암하고 비슷해. 췌장암, 담도암. 최악의 암은 육종암이에요. 그게 온몸에 다 퍼졌다니까.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왜 여기를 오게 됐냐고 하면, 병원에서 2개월 안에 죽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걸 믿은 거야. 아, 나는 두 달, 길어봐야 두 달밖에 못 사는구나, 라고 믿었어. 근데 죽는 거를 전제로 하고, 죽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죽고 나면, 죽고 나서 내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어. 자기가 정말 구원을 받아서 천국을 갈 것이냐? 천국을 못 갈 것이냐? 그거를 알아보려고 목사님들을 찾아뵌 거야. 이분이 이제 안식일 교인이니까. 그래서 안식일 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고 하면, 지금 우리는 내가 천국을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그거를 확답을 할 수 없다. 이렇게 가르쳐요. 사실 그 말이 맞는 것 같죠. 그렇죠? 우리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그 말이 더 합리적이에요. 가만 보면 예수 믿는다 캐싸도 뭐요? 저 모양, 저 꼴이, 저게 천국 가면 난 안 가겠다. 이런 사람들 많아.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끝에 가봐야 결말이 난다. 이제 그런 거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안식일 교단을 떠나버린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거예요. 그거는, 성경을 보면 그게 뭐예요? 아니야. 우리는 어떤 재주를, 어떤 노력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는 살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 대신 죽도록 어떻게 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되어 있다라고 믿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어달라. 네가 너를, 너 자신을 쳐다보면 절대 못 믿는다. 너 자신은 쳐다보면 뭐예요? 그러다 뭐 이 꼬라지가 천국 갈만 해, 안 해? 안 해! 그거를 인정하라는 거야. 근데, 이 안식일 교단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교단에서도 이거를 확실하게 가르치지 않아. 그래서 어정쩡해서 진짜 내가 천국 가긴 가는 건가? 이제 이런 식으로 불안해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분은 그래서 이제 안식일교에서는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게 우리가 과연 천국에 갈 것이냐 가지 못할 것이냐에 대한 그 최종 심판이라는 것이 있다. 그 심판을 통과해야만 된다.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우리 인간적으로 하면 그 말 맞아요. 그래서 안식일 교인들은 확신에 차 있어. 그렇게 된다. 그렇지. 우린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이런 말을 하면, 그건 웃기는 소리로 들리는 거야. 그 사실 일반적으로 웃겨, 안 웃겨? 좀 웃겨요, 그거. 이제, 이 웃기는 것이, 이야, 이게 진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깨달음을 주는, 깨달음을 가지게 해 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게 믿음. 그거는 우리 인간이 그거를 믿을 수가 없어요. 누가 해줘야 돼?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우리가 그 성령을 받아들이고, 와, 성령을 받은 첫째, 뭘 깨닫냐면, 나 같은 존재는 가망 없구나. 아들 깨닫게 해. 그 다음에 두 번째 깨닫게 하는 건 뭐게? 그래도 하나님은 천국 갈 수 없는 인간이고 일지라도 나를 다시 뭐요? 천국에 오게 해서 나를 새롭게 창조해. 새로운 피조물로.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격이 생긴 게 진짜로.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뭐 약속. 그 약속. 우리는 약속을 믿어야 돼. 그 약속을 믿으면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보고 너는 내 아들이 되었다라고 내 아들로 쳐준다 하고 그렇게 선언해 주시는 거야. 우와, 근데 그거는 믿기가 좀 뭐요? 힘들어, 어려워. 그래서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뉴 스타트를 하면서 생기를 받으면, 암이, 강의를 들어보면, 낫는 거 확실해, 안 해? 강의로는 확실해요. 강의를 듣고서 그 강의에 반박할 수는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겨, 안 믿겨? 요게, 믿음이란 게 문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내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그러면, 강의를 듣고, 또 듣고,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럼 난 날 수 있구나,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 통증이 하고, 약간 소화가 안 되고, 골이 띵 하면, 이거 암이 내려간 거 아니냐, 막, 이래가서 불안하고, 이래서, 이거는 확고한 믿음이 뭐예요? 아직 서기 전에 안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유전자가 뜻에 반응하고, 그 뜻은 뭐가 확실할수록,
믿음이 확실할수록 그 현상은 내 유전자에서 유전자 회복 현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약속을 해도 안 지키는 인간들은 많죠. 그러나 약속을 해놓고 반드시 지키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그 1차 구약의 약속, 그건 이미 십자가에서 하나님 지켰다고. 너희들이 죽는 대신에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리게 하고 죽이겠다라는 약속은 뭐예요? 지켜버렸어. 지켜놓고 이제 믿으라는 거지. 나 지켰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성경의 말씀을 자꾸 더 공부하고, 야,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면 결국 하나님이 그 사랑, 그 속에 있는 생기로 내 모든 유전자도 완전히 회복시키게 되어 있구나. 이건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제 든든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우리 남은 자식 얘기하는 모습이 뭐예요? 제발? 또 제발 하면 또 유사트 잘하면 돼. 하나님 말씀이 또 들어오고, 그 말씀으로, 박사님이 천국에 가까이 간 것처럼 나도 같이 가면 뭐예요? 또? 그래서 다섯 번 재발해. 보통 뉴 스타트를 하고 났어. 났는데 재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이 평탄한 삶이 아니잖아.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누가 알아. 그러면 고민하게 되고, 막, 두려워하게 되고 흔들리고 그러면 또 유전자 다 꺼져가지고 재발할 수 있어. 이분도 이제 낳고 나서 갑자기 남편이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돌아가지고 뭐 복잡한 일들이 괜 자꾸 생기는 거야. 그럴 때마다 어디 재발하는 거야. 재발하면 이분은 뭐로 돌아갔다? 초심으로 돌아. 내가 2개월도 못 산다는 그때에도 뉴스타트를 해서 뭐요? 완전히 낫잖아. 글로 또 돌아가면 돼. 이게 안 되는 거야. 많은 환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뉴스타트 해도 재발하네? 뉴스타트도 뭐 별거 아니네? 그래서 뉴스타트 안 하고 병원에 가. 그러면 그대로 가신다. 병원 가면 뭐해? 뉴 스타트로 간신히 강화시켜 놓은, 올려 놓은 면역력이 어떻게 해? 병원 가면 다 파괴해버리니까 약을 줘가지고. T세포 다 그냥 파괴하는 거야. 그러면 뭐 금방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병원에 가서 뭐 앞으로,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자체가 모순이에요. 그렇죠? 병원에 가면 치료, 항암 치료하자고 그럴 거 아니에요. 방사선 하자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받을수록 뭐예요? 내 면역력이 강해야 이기는데, 면역력 자체를 파괴시키는 치료를 받으니까 극복할 수 있는 확률이 전혀 없죠.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분은 초심으로 돌아가자. 그래, 그때를 생각하자. 내가 맨 처음 뉴 스타트에 왔을 때. 이제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오시게 된 거예요. 이제 그 안식일 교단 안에서 일하는 목사님들께 아무리 물어봐도 결국 확신할 수 없다. 넌 답밖에 못 받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났어.
한 25년 전인가 그때 이상구 박사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얘기를 해줬는데 그때 그 이상구 박사님 말씀을 듣고서 내가 박수를 친 경험. 와, 십자가에서 우리를 어떻게 우리가 부족하지만 구원을 이미 해 주셨구나. 그때는 그게 잠시 동안 받아들여졌어. 그래서 박수를 치고 기쁘게 살다가 어느덧 또 뭐예요? 그 믿음이 사라졌어. 그래서 저한테 다시 물어보러 왔어. 그래서 저하고 앉아서 성경 공부를 했어. 똑똑히 보세요. 우리 남은 자씨는 예수님이 남은 자씨 대신 돌아가신 것을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그건 자기는 인정한대. 그러면 그래서 그거를 믿으면 어디에서 어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것을 정말로 확실히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옮겼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네요. 이거를 왜 내가 또 잊어버렸을까? 그러면서 엉엉 울면서 박사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유전자 켜졌어, 안 켜졌어? 켜진 거야. 그러면서 이분이 그 자리에서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박사님. 이제는 알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이 병이 안 낫고 내가 죽어도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는 것을 저는 믿겠습니다. 그 믿음 하나로 이분이 그래서 여기 남아서 이제 참가하기로 했어. 근데 이제 얼굴이 환해졌죠. 밝아졌죠. 와, 나는 이렇게 부족한 나도 예수님이 구원을 뭐요? 주셔서 구원이란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기 전에는 뭐요? 죽은 존재야. 그래서 죄인을 죽은 자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는. 그 죽은 사람, 죽은 너를 내가 뭐요? 내 아들 예수가 너 대신 죽었으니까 너는 사는 걸로 쳐 죽겠다는 거야. 그래서 산 자로 뭐라? 너를, 내 아들이 너를 위하여 너 대신 너의 죽을 죽음을 죽어줬으니 너는 너 자신을 산 자로, 너는 죽은 자였지만 너는 이제 그 믿음 때문에 너를 산 자로 뭐요? 여기, 하나님은 여겨주신다는 거야. 여겨주시고 너도 산자로 뭐하라? 여기라.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산자로 여기라. 한번 보실까요? 저도 사실 그 꽃 같은 말을 많이 자주 읽었어요, 옛날에. 근데 그게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뭐요? 죽은 자요. 예수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야. 아시겠죠? 우린 죄인이야. 죄에 대하여는 우리는 죽은 자였어. 근데 이제 예수님을 탁 믿으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제 들어왔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너는 더 이상 뭐요? 죽은 자가 아니요. 산 자로 어떻게 여길지어다. 네. 왜? 나는 너를 산 자로 여기고 있다니까. 근데 너는 왜 자꾸 천국 가냐 안 가냐 자꾸 이렇게. 네. 그래서 이런 그래서 이분이 그냥 그렇군요 박사님 하더니 박사님 그렇다면 저는 하나님이 나를 산 자로 여겨 주신다면 나는 오늘 죽어도 뭐요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남아서 박사님과 성경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습니다. 그러다가 놔버린 거예요. 그야말로 뭐로 난 거예요? 말씀으로, 믿음으로. 근데 이게 일반 사람들에게 잘 먹혀, 안 먹혀? 안 먹힙니다. 이게 맥혔다는 것은 굉장한 영광이에요. 그거는 이경은이가 잘나서 맥힌 게 아니라 뭐요? 성령께서 이경은이 속으로 들어와서 그 믿음을 주려고 할 때 이경은이가 거부하지 않은 거야. 받아들인 거야. 아시겠죠?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드리는 동안 성령은 계속 조용하게 여러분의 마음에 역사하세요. 맞지, 맞지, 맞지. 그래서 그러면서 여러분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 이게 맞는 말씀입니다. 이거를 믿고 싶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의 마음이 충분히 열렸을 때 믿음이란 걸 탁 그러니까 믿음도 내 마음대로 내가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탁 믿음을 선물로 넣어주셔. 그게 탁 받아지면 그때는 와 이제는 죽어도 죽어도죠. 이제 뭐 간이식 안 해도 오케이 해도 그러면 내가 오늘 죽어도 뭐예요? 오케이. 이제 이렇게 돼서 그 두려움과 걱정거리가 싹 사라지면 내 뇌파가 알파파로 싹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편하고 뭐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다른 암 환자들도 이 경험을 하기를 너무 너무 바라는 거야. 옛날에 저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누구 누구 암 걸렸다 그러면 기분이 좋았어요. 왜 좋았게? 아 진짜 정직하게.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어요? 아니. 전할 수 있어요? 뭐냐면, 저는 뭐를 믿고 그 당시에 살았냐 하면, 뭐, 사람이 병 걸려서 죽는 것은 운이다. 암 걸리는 것도 뭐예요? 운이 나빠서 그런 거다. 그런데 운은 뭐예요? 확률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건강해져 있으면 내가 암 걸릴 확률이 더 높다고. 상당히 과학적인 인간이죠. 그렇죠? 예. 아,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어. 그러니까 누구누구 암 걸렸다, 누구누구 암 걸렸다 그러면 많을수록 기분이 좋았어. 왜? 내가 암 걸릴 확률이 어떻게? 다른 사람이 걸렸으면 내가 걸릴 확률은 떨어지거든. 나쁜 생각이죠. 그러면서 나는 좋은 정직하고 좋은 사람인 걸로 나는 나를 그렇게 여기고 살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참 형편없는 인간이었다 이 말이야. 그게 무슨 인간적인 생각이야, 그렇죠? 이제 그렇게 그 인간들은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이런 인간을 대신해서 희생시켜 주셨다. 이게 이제 감동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못된 놈인 줄을 어떻게 먼저 깨닫게 돼요.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이 오니까 이상구, 너 옛날에 남들이 암 걸리면 좋아했지. 그럼 그걸 내가 솔직하게 뭐요? 받아들여. 맞네요. 그러면 나는 이만큼 나쁜 인간이란 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나를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이 더 감사해. 그래서 그런 말을 어떤 말로 표현하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냐.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 놈인 줄 몰랐어. 나는 아주 좋은 인간으로, 살 가치가 있는 인간으로 여겼는데, 알고 보니까 성령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내가 그러고 있어도 그것을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나는 그럴듯한 쓸모 있는 인간으로 나를 그렇게 인정하고 사는, 그거를 자존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악령은 자존심으로 나를 사로잡아. 성령은 오셔서 나를 자존심으로부터 뭐예요? 해방시켜줍니다. 그 해방. 나같이 잘난 놈 있으면 나와봐. 이게 우리 의사들은요, 대단합니다. 제가 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그때는 세브란스라고 그래요. 세브란스 의대에 탁 붙었을 때, 부산 전 시에서는 그에 붙은 사람이 5명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는 온 부산 시에서 뭐요? 얼마나 잘났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막 제가 부산 시내로 걸어가면 온 부산 시민들이 저를 보고 와 한다고 느꼈어.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부산 여고생이 저기서 온다고, 그때는 교복을 입었으니까 다 알지. 부산 여고, 남성 여고, 뭐 교복 보면 다 알잖아. 그 여학생들 전부 나만 따라올 것 같았다고. 얼마나 웃겼어. 이제 이런 말을 어떻게 내가 웃긴 얘기도 어떻게 그냥, 왜? 다른 사람도 다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뭐 창피하고 이럴 것도 뭐요? 없어. 그래서 이렇게 편안한 인간이 돼. 이제 그걸 모르고 다 아직도 이래서 앉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무슨 생각을 해요? 아, 참 힘들겠다. 진짜인데? 네. 살기 힘들겠다. 아, 그때 살기 힘들었거든. 요즘 얼마나 편해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별거 없는 상구도 뭐 어떻게 여겨 주신다? 산자로 여겨 주신다. 크, 이런 거를 good news,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야.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알아야 돼. 저게 저 아줌마도 이 기쁜 소식을 잘 모르고 왜 돈 번으로 너무 바빴던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이 기쁜 소식.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도 고도 부르고 그 다음에 뭐라고도 불러요. 생명의 말씀. 나를 살게 하는 말. 그래서 그 본보기로 하나님은 그 복음을 말해주고 이것이 생명의 말씀인 것을 실질적으로 내 몸으로 체험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유전자를 어떻게 유전자를 회복시켜 주니까 암 유전자가 정상 유전자로 변해서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가서 하는. 자, 복음을 들으니, 네가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유전자가 정상으로 돌아가서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됐지? 그러면서 그런 체험을 하면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더욱더 확고해지. 이렇게 해서,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로를 타지 못하게 하여. 자, 또, 두려워, 걱정이야. 또 누가 갑자기 미워. 그렇죠? 그리고 또 뭐요? 무슨 기억이 떠올라? 이게 이제 악령들이 다 이런 짓을 해. 예. 그래서 옛날에, 배신당한 일, 뭐, 이런 거 거의 잊어버렸는데 또 생각을 나게. 그러면 또 뭐요? 내가 울화통이 분노가 또다시 일어나고, 예. 이제 이럴 때, 그렇게 해가지고, 그 죄로, 이건 뭐, 분노로, 증오심으로 너희 몸을 죽을, 그러니까 그 분노가 너의 증오심이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뭐요? 못하게 하라. 너를 다시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 거부하라. 응? 선택. 자꾸 생각이 하나 들어. 그래. 그놈의 새끼, 정말 내가 복수를 제대로 못했네. 정말 나쁜 놈이었어. 그러면서 자꾸 딸려가, 자꾸 끌려가. 그래서 죽을 몸에 뭐요? 죄가 왕노릇하게 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 죽음, 죄에 끌려가지 말아야 돼. 그 증오심에 끌려가지 말라. 분노에 끌려가지 말라. 억울함에 끌려가지 말라. 그거 다 지난 일 아니냐. 그래서 그 끌려가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끌려가는 것을, 악령이 나를 그렇게 끌고 가려는 것을 거부하라, 이 말이야. 거부를 안 하면 하나님이 도와줄 수 없습니다. 왜? 거부를 안 하면 악령의 입장에서는 내가 어떻게 선택한 걸로 돼버리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왜? 거부를 해야, 거부를 해야 나는 이거 선택 안 한다. 라는 것을 행동으로, 행함으로 표현해야 돼. 아시겠죠? 생각으로 뭐 선택해봐야 소용없어. 행동으로 선택해야 돼. 예. 여러분, 생각으로만 선택하고 행동으로 선택 안 해서, 물 먹은 청춘 남녀가 있습니다. 누구예요? 갑돌이요, 갑순이야. 얘들은 서로 좋아하면서, 서로 좋아하면서, 사랑한다고 행동으로 표현한 일이 없어. 그래서 그거를 뭐라 그래요? 마음뿐이래요야.
마음뿐이면 이 뉴스타트도 마음으로 마음만 뉴스타트하면 이거는 결과가 나타나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상대방이 먼저 뭐요 행동을 해주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건 뭐예요, 그거? 왜 상대방이 먼저 굽히고 들어와야 돼? 자존심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먼저 굽혀. 또, 이 갑돌이가 갑순이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굽히고 들어가야 돼. 그게 제가 우리 집 사람을 차지한 그거야. 예, 네. 뭐 굽혔지 뭐. 그래서 제가 저는 이게 내 생각인데 저는 언제까지라도 은숙 씨를 기다리겠습니다. 다 그랬지. 그땐 이 당돌한 천방지축이.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저도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바로 막 지금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화끈하죠, 여자가. 그리고 우리 A형은 그게 잘 안 돼. 그게 이제 B형이니까 그렇게 된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막 그 순간 뭐예요? 대박! 그러면서, 콱! 끌어갖고, 뽀뽀를, 콱! 했다 봐. 그러니까, A형을 극복했다고. 그래서, 그날로, 어떻게, 막, 빨리 진행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빨리 진행해서 결말을 보고 나니까, 아야! 어떻게 성경 말씀보다 이런 말씀이 더 재밌어? 예. 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자꾸 상대방이 먼저 들어와서 해주기를.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무조건적 사랑의 그 확고한 법칙은 뭐냐면은 선택입니다. 내 쪽에서. 왜? 우리는 선택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먼저 뭐요? 행동에 옮기면 그거는 뭐요? 우리의 선택권을 무시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 우리들의 사랑은 상대방의 선택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예요? 쳐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래도 기다려주겠다고 선택권을 줬죠. 그런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악령이 뭐를 증명하려고 그래요? 이 환자는 나를 선택했다. 이 환자는 증오하기로 선택했고 분노하기로 선택했고 두려워하기로 선택했다. 내가 넣어주는 분노도 덥적덥적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럼 하나님 보시기도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거야. 그래서 이분은 입으로는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했어도 실질적으로는 이 삶 속에서는 나를 받아들이고 살고 있다. 악령이 하는 말, 주장. 그 주장을 하나님 반박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구하라 그런 거예요. 선택하라 이 말이에요. 제발 행동으로 좀 선택해다오.
나는 너를 지금 도와주려고 어떻게? 예. 통증도 도와줄 수 있고 불안도 도와줄 수 있고 증오심도 해결해 줄 수 있고 그 나는 기다리고 있어. 기도로 기도하면서 구해. 예. 구하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이래서 액션을 하라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실까? 뭐 이래서 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이 특히 암 환자로서 특히 통증과 싸워야 되는 환자로서 예. 방금 부산에서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통증이 좀 통증과 싸운다고 지금 그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해줬죠. 그래서 액션을 해야 돼. 행동으로 선택을 해야 돼. 아, 확실히 보니까 선택을 뭐예요? 하는구나를 알면 하나님이 그때는 어떻게 했어? 자,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보기에도 이 사람은 나를 선택해 안 해. 그럼 사단도 할 말이 있어 없어. 그래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구하라. 저는 옛날에 구하라, 두드리라. 아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대매. 내가 구하기 전에, 두드리기 전에 알아서 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그게 아니야. 아시겠죠? 그거를 이제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뿐이면 결국 결과는 어떻게 돼요? 갑돌이야 갑수니까 마음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갑돌이가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안 보이니까 얄미워져가지고 그냥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남자하고 결혼해버렸어. 그러니까 갑돌이도 뭐요? 그까지 끝했대. 마음에 안 드는 여자하고 또 결혼해버렸어. 그 결과는 뭐요? 달 보고 울었더래요. 여러분, 이 노래가 아주 좋은 노래예요. 아시겠죠? 예. 행동으로 어떻게? 행동으로 선택을 보여주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노래를 생각하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대시를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절대로 나중에 달 보고 울 이유가 없도록.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또 뭐가 있냐면 이 행동으로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안 쉬울까? 내 자존심을 극복해야 돼. 그렇죠? 그 버려요. 자존심을 지키게 하는 핵심적인 원동력은 뭐게? 쑥스럽다는 겁니다. 남이 나를 뭐요? 별거 아니게 볼까봐 걱정하는 마음이 쑥이죠. 남들이 어떻게 보겠니? 우리는 여기 사로잡혀 살아.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뭐요? 못해. 남들이 어떻게 보겠니? 남의 눈이 무섭지 않냐? 그러면서 쑥스럽지 않냐? 이 쑥에 노예가 되어 있는 거야, 우리 인간들은.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정당한 행동을, 정당한 말을 하려고 그래도 혹시 이렇게 행동을 했다가는, 이런 말을 내가 꺼냈다가는 뭐예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 그러겠냐. 쑥스럽다. 그래서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안 해버려.
그만큼 우리는 남들이 나를 시시하게 볼까봐 너무너무나 두려워해. 그 두려움을 숙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이 숙하고의 싸움, 예, 투쟁. 이것이 중요하다, 이거죠. 자, 여러분. 자, 통증이 찾아왔다. 아프다. 지금 진통제도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 계속 당하고 있으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예. 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어떤 폐암 환자가 있었는데 이 폐암이 이 견갑골 여기 저 어깨 그 뼈 있잖아요 여기 견갑골 여기로 올라가 가지고 뼈에 이제 이 전이가 돼서 오는 통증은 정말로 아픈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파 죽겠는 거야. 근데 박사님 진통제 먹어도 안 됐습니다. 그럼 박사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렇죠. 도와줄 수가 없어. 이 통증이란 게 이게 참 마음 아픈 거야. 도와줄 수가 없어. 진통제밖에는 없어. 그러면 이제 저는 어떻게 해라? 노래를 불러라. 노래를 불러. 저는 이 노래 효과를 아주 옛날에 많이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통증. 그 사람은 뭐 찬송가도 아무것도 모르고 뭐 하나님도 모르고 이런 좀 깡패 비슷한 남자였어요. 싸움 잘하고. 근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네가 뉴스타트를 하면서 제일 마음에 와닿은 노래가 어떤 노래냐?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조신 하나님이래. 조신 하나님. 그러면 끙끙거리지 말고 그게 밤새도록 불러야 되면 밤새도록 조신 하나님을 노래 불러라. 내가 해줄 건 없어. 통증을 이기고 안 이기고는 너와 하나님 사이에, 너와 악령과 너와 하나님 사이의 일이지. 나는 그게 끼어들 수가 없어. 그래서 조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그거를 부르면서 몇 번 불렀나 세어보라 그랬어. 그래서 조신 하나님, 조신 하나님. 다음날 전화가 왔어. 박사님. 하나님이 내 통증을 없애주셨습니다. 조신 하나님을 몇 번 부르냐 그랬더니 162번 불렀대. 그러니까 통증이 없어지더라는 거야. 물론 밤이 되면 또 이제 시작하겠지만.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통증을 없애주시더라는 거는 이제 믿게 됐어. 그래가지고요, 박사님,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이 나는 기도도 잘 할 줄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다는. 왜? 하나님이 엔돌핀 유전자를 생길 보면서 켜주면 그 엔돌핀이 진통제야. 통증을 없애줄 수 있어요. 실제로 과학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진통이 일어난다고. 통증이 가라앉는다고.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다음에는 또 뭐 박사님 어젯밤에 120번밖에 안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요? 80번밖에 안 그러다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점점 통증이 약화되는. 그리고 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렇게 믿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유전자 켜질까 안 켜질까. 그래서 이제 T세포 유전자들이 켜지면서 암세포를 죽이는 능력이 더 세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암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러다가 석 달 후인가 검사를 해보니까 암이 쑥 줄어서 이제는 통증이 거의 안 생겨. 그래도 이제 노래하는 재미가 붙어가지고 조신하 하다가 다 나버렸어. 완전히 완전히. 그거를 그렇게 노래를 부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요. 그러나, 그러나, 그것은 내가 뭐예요? 박사님,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다고 그러더라. 왜? 박사, 하나님이 생기를 주시는 분이니까. 엔돌핀 유전자를 켜주셔서 나를 통증으로부터 회복되도록 해주신다더라. 를 믿는 그 어린 아이 같은 믿음대로 해보는 거야. 왜? 믿자 본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통증이 완화 안 되더라도 그만큼 내가 노력을 뭐요? 해봤다. 하나님께 의지를 해봤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믿어주고 의지를 한 그것은요, 그런 경험은 절대로 수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어느 땐가 반드시 와! 하고 놀라운 결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첫째, 노래 불러라. 두 번째 뭐예요? 웃어라. 웃어. 근데 이게 안 돼. 왜 안 돼? 저는 이거 직접 해본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제가 워낙 숙이 많은 아이였어. 그래서 사람들이 좀 모인 곳에 가면 이게 자꾸 위축되는 거야.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리고 그때는 제가 빼빼 말라가지고 어릴 때 몸이 너무 약했으니까 이 몰골이 별로 볼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내가 거울을 봐도 다른 사람 보기에 너무 초라해 보이고 막 그래서 막 이랬는데 그래서 제가 웃음이 없어졌어. 네. 그러다가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냐고 하면 저도 항상 걱정을 했죠. 야, 내가 이렇게 앞으로 점점 성장하다가는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뭐예요? 없는 인간이 되겠다. 라는 걱정이 되기 시작해. 그래가지고 그렇게 간 것이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그렇게 갔다고. 중학교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고 하면 우리 담임 선생님이 우리 어머니의 여동생 우리 이모한테 뿅 갔어.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우리 이모한테 잘 보이려고 저한테 어떻게든 잘해주려고 노력을 하셨어. 그러다가 이제 우리 담임 선생님이 점수를 크게 딸 생각으로 저를 어떻게 했냐고 하면 반장 부반장을 선출하는 그 선거에서 투표하는 날에
우리 담임 선생님이 어떻게 했냐면, 자, 너희들이 반장 한 사람 선출하고 부반장을 한 사람 선출해라. 그런데 특별히 이번에는 담임 선생 직권으로 제2부반장을 지명하겠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앉아서 듣게요. 아니 부반장은 있으나 마나인데 그게 왜 또 둘이나 있어야 되냐? 말도 안 된다. 그러고 있었어. 그래서 이제 또 애들이 이제 반장 부반장을 선출한 거야. 투표를 해가지고.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담임 선생님이 제2부반장은 이상구를 지명한다. 내가 갑자기 제2부반장이 됐어. 그때부터 막 그 순간부터 다리가 후들어. 그래서 나와서 또 인사말을 하려네. 그래서 이제 반장이 제일 먼저 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저를 찍어주셔서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이제 용감하게 탁 속 시원하게 이제 당선 인사를 한 거야. 이제 부반장도 잘했어. 그다음에 제2부반장 이상구 잘해야. 전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 이제 일어나서 서가지고. 저는 못 합니다. 그때 그 녀석이 이렇게 돼 있어, 지금. 이거는 놀라운 변화야, 아시겠죠? 왜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지 아세요? 선택이야, 선택. 그래서 그날로, 그러니까 못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애들이 그러면 그렇지. 네가 무슨 부반장이야. 그러면서 막 애들 박장대소를 하니까 우리 담임 선생님이 똥 대버렸어. 담임 선생님 우리 이모한테 점수 달라 그러다가 막 완전히 똥 대버렸어. 그래서 그렇게 담임 선생님 기가 차가지고. 이상구는 방과 후에 교무실로 잠깐 나 만나고 가. 그래서 이제 가방 들고 교무실로 갔죠. 그랬더니, 근데 담임선생님 얘기, 내가 네가 걱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가다가는 네가 앞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걸 너도 아냐? 알지. 너도 변해야 된다는 걸 너도 아냐? 압니다. 근데 내가 너를 변화를 시켜주려고 오늘 내가 일부러 제2부반장으로 임명을 했는데 이렇게 완전히 박살이 났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담임선생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나는 했다. 이제부터는 네가 알아서 뭐요? 변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냐? 예. 그럼 네가 변해. 너무 늦으면 안 돼. 와, 그 말이 저를 살렸어. 너무 늦으면 안 돼. 나는 더 이상 너를 어떻게 변화시켜줘야 될지 모르겠어. 네가 한번 잘 생각해보고 변해봐. 그래서 제가 이제 차 가방을 들고 집까지 오는데 한 시간 걸려. 어떻게 변하지? 너무 늦기 전에 변해야 되는데. 변하자. 그래서 집에 거의 다 왔는데, 도무지 변할 방법이 생각이 안 났는데, 집에 거의 다 왔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고 하면, 너무 나는 웃고 싶어. 이제 다른 애들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들어와서 이제 강의를 하다가 우스갯소리를 가끔 하면 배꼽을 잡고 뭐, 와! 하는데 그게 너무 부러웠어, 저는. 나도 쟤들처럼 저렇게 웃어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그렇다면 내가 웃고 싶다면, 근데 나는 아무리 웃어도 못 웃어. 그러면 나도 웃을 수 있도록 오늘부터 웃는 연습을 할 거야. 가, 이것이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쳐 준 거야.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방에 들어가서 웃는 연습을 시작했어. 여러분, 웃으면 되겠네. 웃는 연습하면 되겠네. 그러고 연습 안 하면 뭐예요? 아무 일 없어. 변화 없어. 행동이 나타나야 돼. 그래서 그때 제가, 그래, 웃자. 그리고 혼자서 웃는 연습을 행동으로 했다니까. 거울 딱 놓고 내 얼굴을 보니까요, 웃음기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냥 멍청. 그래서 이 웃는 표정을 지어 볼래도 안 돼. 이게 이제 웃을 때 사용하는 이 안면 근육이 여러 종류의 근육이 많거든. 안면 근육 보면 이렇게 있는 근육도 있고 이렇게 있는 근육도 있고 또 이렇게 된 근육도. 그래서 이 우리의 느낌에 따라서 표정이 각각 다 다르도록 다 근육이 여기에 발달돼 있어. 그 나는 그 웃는 근육을 전혀 사용 안 했으니까 뭐예요? 이 그냥 근육이 작동 안 하네. 와, 그래서 거울 보고 웃으려고 막 노력을 해도 웃는 얼굴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다가 하도 안 되니까 뭐가 생겼어? 어? 오기지, 오기. 이 웃음, 웃음 불, 무슨 증, 웃음 불, 불가증? 완전히 걸려가지고, 이게 말기야. 앞으로 웃을 수가 뭐요? 없을 정도로 근육이 다 퇴화돼 버렸어. 그러나, 그건 말기야. 웃음 불가능증 말기야. 그런데, 하나님이 뭐를 줬어? 그거는 말기요, 사기야. 근데 하나님 저한테 무슨 기를 줬어? 오기를 줬어. 오기가 갑자기 나더라고. 와, 내가 이렇게 안 웃어가지고, 내 표정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되고, 지금부터 할 거야. 누가 이기나 보자. 그래가지고,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거울을 보고 최선을 다해서 웃는 얼굴로 만들어 봤어. 보려고 막 하니까 갑자기 어떤 놈이 하는 거야. 분명히 소리가 들렸어. 아니 누구야? 우리 집안에는 아무도 없는데. 창밖에서 누가 봤냐? 창밖을 봐도 아무도 없어. 근데 소리는 분명히 나를 웃지 못하게 하는 소리야. 왜 비웃는 거야? 우와, 그 소리가 나는 거야.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내가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 왜? 너무 쑥스러우니까. 그렇잖아도 내가 쑥스러워, 안쓰러워? 쑥스러워. 그렇잖아도 쑥스러운 판에 그 이상한 소리, 예! 하니까 때려치고 싶더라고. 그런데요, 그 순간에 더 오기가 나는 거야. 뭐라고? 네가 웃어? 그 순간 때문에 제가 그걸 극복한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또 막 왜 하는데 그때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시끄러워 새끼야 그랬어.
그리고 또 하니까 또 이 그런 새끼야 하면서 가만 생각해 보니 그 소리가 다른 바깥에서 나는 게 아니라 어디서 나고 있어? 내 안에서. 이것이 정말 놀라운 발견을 한 거야. 그래서 그 순간 저는 아하, 상구가 두 명이구나를 깨달았어. 웃고 싶어하는, 변하고 싶어하는 상구가 있고 또 뭐요? 변하지 못하게 하는 이 나쁜 상구가 있구나. 나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 돼? 웃는 상구를 선택할 거야. 그러면서 막 이제는 막 완전히 막 오게 났어. 그럼 나 더 할 거야. 이러 그거를 한 10분을 했어. 그러니까 그 새끼가 조용해지더라. 그래서 웃음이 점점 웃어지게 됐어요. 예, 네, 놀라운 현상을 제가 체험을 했어. 아마 그때부터 뉴스타트 의사가 되라고 하나님이 예, 네, 그거를 체험하게 실제로 체험했으니까. 그리고 학교 가니까 한 열흘 후에는 애들이 어? 상구 있었지? 어? 얼굴이 변한 것 같아. 아, 이제 나타나. 애들도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신나게 했죠. 하고 이제 드디어 이제 여름 방학이 됐다고 이제 우리 외할머니한테 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죠. 아, 이제 여름 방학이 끝나고 다시 개학해서 돌아오면 나는 우리 반에서 뭐요? 웃음 소리가 제일 큰 사람이 될 거야. 그래 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 외갓집이 그 울산에서 지금 거기 다 정유공장이 들어섰어. 우리 그 한복판에서 야 하고 이제 생전 해보지 않던 이제 그 소리도 질러보고 그 소리가 산울림이 돼서 나한테로 돌아오는데 그게 너무 감격스러웠어. 그래서 와,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노래도 불러보자, 그러면. 노래를 못 불렀어, 제가.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이제 과선 한복판에 서서, 와! 그때가 1900, 제가 1950년, 내 7살이었으니까, 예, 네. 그 후로, 12살, 5년 후에,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1960, 아마 한 3년 정도 됐을 거예요. 1963년, 그때, 여름 방학 동안이야. 8월 아마 중순 정도 됐을 거야. 그때 제가 와하하하하 그 목소리가 커졌어. 웃는 목소리. 그래서 웃음 치료는 1963년 8월 16일 경에 울산군 대현면 거기 우리 과수원에서 시작된 거예요, 웃음 치료. 그 제가 웃음 치료 원조야. 그래서 학교 이제 여름 방학 끝나고 돌아와서 이제, 목소리도, 야, 이 발성 연습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 목소리도. 그래서 이제, 이제 수업 시간이 됐는데,
선생님이 우스갯소리 하기만 해봐라. 내가 제일 크게 웃지. 기다리고 있었어. 그런데 이제 어떤 선생님이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농담을 탁 한데 그때 제가 이제 그때 키가 컸으니까 키가 크면 제일 뒷줄 아니에요. 제일 뒷줄에서 하하하하하 애들이 전부 깜짝 놀려. 상구아이가 상구가 웃었다. 그때 제가 내가 이겼구나. 웃고 싶은 내가 선택한 이상구. 내가 웃고 싶은 이상구가 웃지 못하게 하는 이상구를 나보고 헤 하던 놈을 뭐요? 이겼어. 그 헤 하던 놈이 누구게? 그게 악령입니다. 웃게 싶어 하게 웃고 싶은 이상구가 되기를. 그 웃고 싶은 이상구는 누구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어. 그래서 이상구 안에서 그때 내가 중학교 때 2학년 때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뭐요? 승리를 안겨 드렸습니다. 예. 네. 부디 예? 네? 쑥스러워서 쑥에 지면 안 돼요. 쑥에 지면 암에 지는 거예요. 쑥에 패배하지 마시고 쑥에 눌리지 마시고 쑥을 극복하시고 이겨서 여러분 하나님에게 내가 치유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